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신고서라도 합시다. 다리 끄지 마, 겁나가, 자식아. 어이구. 자, 잠깐만. 아니, 뭐야, 붙이다고, 이거, 자식아. 붙인 척하고 있네. 정산해야 할 건 이따 정산하고요. 일단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좀 하겠습니다. 볼게요. 1번이 밑줄이 안 쳐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 분비를 좀 하자.
봅시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대명사 부분 배웠었는데 잠깐 한번 좀 상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 대명사라는 녀석은 제가 고등 기출어 세 가지 동사 관련어법, 절 관련어법, 기타 이 세 가지 중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녀석이고 대부분의 대명사는 해석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밑줄이 여기였어요. 여기. 그래서 대명사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이제 인칭 대명사 문제였고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풀이 방법이랄 게 딱히 없습니다. 진짜 해석 실력으로 이건 풀어야 되거든. 대신에 쌤이 줬던 팁이 뭐였냐면 이 녀석을 기준으로 여기 밑줄이 처음에 있었으니까 기준으로 역순으로 가라고 했어요. 역순으로. 그럼 역순으로 가면서 명사를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해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죠?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단수고, 단수고, 복수고, 단수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체크했을 때 그러면은 역순으로 가면서 이걸 하나씩 대입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됐어? 그럼 보통 좀 더 가까이 있는 애들이 이제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좀 팁이었어요. 팁.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문맥상 봤을 때 데리러 오기 위해서잖아. 픽업하는 거니까 데리러 오는 거잖아. 근데 자동차가 자동차를 데리러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당연히 언어를 데리러 오겠죠. 그러니까 문맥상 여기서는 언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대명사로 써야 된다. 됐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대명사는 뭐다? 해석으로.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도 똑같이 이제 대명사 문제인데 여기 themselves에 밑줄 쳐져 있죠? 그럼 문제 의도가 뭐다? themselves냐? them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알겠죠? 인칭 대명사냐? 제기 대명사냐? 이 녀석도 물론 해석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인칭 대명사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프리팁이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냐? 잘 봐봐. 주어 동사,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의미상 주어.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를 찾아서 동일하면은 themselves고 다르면은 them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어 앞에 주어라고 볼 수 있는 게 study라는 녀석, dolphins라는 녀석 이렇게 두 놈 나와 있죠. 주어는요. 근데 보시면 지금 study에 대한 동사 found 나왔고 found에 대한 목적어는 이 전체예요. 전체. 그리고 대절의 주어 dolphins고 대절의 동사가 recognize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죠. 그러면은 recognize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놈의 목적어는 요 놈이고 요 놈의 주어는 dolphins니까 당연히 우리는 의미상 주어를 얘로 봐야 돼요. 알겠죠? 이 동사를 기준으로. 그러면 dolphins와 themselves가 똑같으면은 당연히 themselves고 둘이 다르면은 them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를 이제 해석하는 거야. 여기를. 됐어? 여기를 해석해서 푸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해석 안 하고도 풀 수 있어. 얘는 왜냐면 봐봐 여기서 만약에 댐이 정답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앞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앞을 봤을 때 복수명사는 너빈스밖에 없거든, 그렇죠? 없잖아요, 복수명사가. 그럼 얘밖에 없는데 얘 만약에 댐이 가리키는 게 요놈이라면 그럼 무조건 제기대명사 써야 되잖아, 둘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댐은 정답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모의고사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제가 테스트를 동사 관련된 어법만 냈었는데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로 냈습니다. 우리가 책 진도로는 절 관련 어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사실 우리 첫 OT 때 절 관련 어법을 배웠었죠. 그래서 절 관련 어법도 이렇게 냈습니다. 자, 지금 1번과 2번이 절 관련된 어법인데 지금 제가 여기 답지를 보시면은 구문분석하고 완전하다,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거 써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는 필수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어법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안 해도 나는 대충 해도 완전 불완전을 잘 구분할 수 있다. 아, 그러면 할 필요 없어. 그러면 할 필요 없지만 근데 나는 아직 구문분석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제가 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내신 대리 할 때도 애들한테 이거 시험지에다가 체크해라 라고 전달하게끔 했습니다. 내신 때도 똑같이 하는 거야. 알겠니? 자, 다시 한번 가볼게. 절에 관련된 어법이 나오면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 앞부분 구문문서부터 하는 거야. 알겠지? 앞부분부터. 앞으로 했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까지 나왔어.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봐봐. 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수식어가 필요해. 맞죠? 우리 배웠잖아. 자, 근데 뒷문장을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왔어. 자,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 나왔어. 그럼 지금 요 빈 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수식어의 역할을 하거나 접속사의 역할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겠죠.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상 때 배운 건데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껴있을 때는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중상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된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와도 문제없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증명했죠. 여기까지 증명했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 전치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그럼 그 많은 전치사 중에서 하필이면 at을 썼어요. 그럼 이 at이라는 녀석이 맞을까? 요거를 확인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자,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앞에 있는 요 선행사 있죠. 요 놈을 요 위치 자리에 집어넣어보면 돼. 집어넣어보면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at the rate라는 형태가 되죠. 됐니? 위치 자리에 집어넣은 거야. 원래 위치였잖아요. 그치? 요 자리에 the rate를 넣은 거야. rate란 건 뭐야? 속도란 뜻이야. 속도. 근데 우리가 어떠어떠한 속도로라고 할 때 이 로라는 말이 바로 at이에요. 예. 됐어? 속도를 말할 때는 전치사 at이라고 부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at which는 문제될 게 없다. 됐니?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데일리 평가를 할 때는 이걸 맞췄다 틀렸다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대로 잘 갔느냐를 저는 본 겁니다. 자, 두 번째도 절관련 어법이야. 어떻게? 앞부분부터 구문분석인데 우리 아까 저 여기까지는 구문분석 다 했잖아. 완전한 문장 나왔죠? 자, and even about이야. 자, about은 전치사야.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끊었잖아. 명사가 안 나왔죠? 그럼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됐어? 자, 그럼 똑같이 가볼게. 어떻게? 앞부분이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한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뒤를 봤더니 independence means 독립이 의미한데 뭘? 뭘 의미하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럼 역시나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요 박스는 무슨 자리? 명사 자리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명사 절을 만드는데 요 빈칸에 들어가야 애가 땡땡 대명사인 애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되냐? 명사절을 이끌면서 땡땡 대명사인 애 유일하게 하나 있죠? what입니다. what. 그래서 what은 문제될 게 없다. 되니? 여기서 참고로 what은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의문대명사거든. 근데 의문대명사고 관계대명사고 구분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의문대명사 what이랑 관계대명사 what은 어법적 특징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둘 다 앞뒤에 다 불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의미만 달라요. 의미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거는 동사 관련된 것도 아니고 절 관련된 것도 아니죠? 그럼 뭐야? 기타. 기타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나 안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이거 혹시 했었나? 더 넘버로 보는 걸로 했나? 안 했냐? 지난 시간 안 했냐? 한번 설명할게요. 짧게. 자, 더 넘버 오브가 있고 어 넘버 오브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쓸게요. 어 딜 오브도 쓸게요. 어 딜 오브. 자, 이렇게 세 개를 쓸게요. 세 개. 자, 더 넘버 오브는요 일단 뒤에 복수명사예요. 얘도 뒤에 복수명사예요.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자, 일단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해석을 보기 전에 앞서서 맨 위에 부분부터 더 넘버 오브는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는 구조야. 이렇게 생겨본 거고 어 넘버 오브는 얘가 얘를 수식하는 구조야. 맨이 이렇게 생겨본 거야.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해석해볼게. 뭐뭐들이지 복수니까 뭐뭐들의 수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이 뭐뭐의 수 됐냐? 됐죠?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위에 이 아래 나와 있는 어 넘버 오브는요 이거는 많은이란 뜻이야. 많은. 정확히는 많은 수의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됐어? 그냥 many야. many 한다고. many. 됐어? 자, a deal of도 똑같아. a deal of도 얘를 이렇게 꾸며줘. 얘도 무슨 뜻이냐? 많은이란 뜻이야. 근데 얘는 많은 양의 이런 뜻이야. 딜이 양이란 뜻이거든. 됐냐? 그럼 이건 한 단어로 뭐야? much예요. much. 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쌤이 어렸을 때 외울 때 이 더 넘버로고 어 넘버로고 이거 맨날 헷갈렸거든. 뒤에 오는 것도 똑같잖아. 그치? 근데 한 놈은 뭐뭐의 수래. 한 놈은 많은이래. 헷갈려. 차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었냐면 여러분 a lot of 다 알죠? a lot of. a lot of 무슨 뜻이야? 많은이잖아. 그치? a랑 of가 들어가면 많은이야. 그래서 전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a number of는 많은. 그럼 자연스럽게 the number는 숫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더 넘버로 나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 얘는 이제 해석으로밖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뭐의 수가 뭐뭐 하도록 유발을 한 건지 아니면 많은 뭐뭐를 유발한 건지. 근데 많은 갈등을 유발했다가 당연히
문맥상 맞겠죠. 갈등의 수를 유발했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갈등을 유발했다. 그래서 많은이란 뜻인 number of가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이제 그 대명사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라? 역순으로 가라. 역순으로. 그래서 여기서 역순으로 쭉 갔을 때 단수 또는 복수형으로 쓸 수 있는 거. 여기 단수형이고 여기도 단수형, 컨트롤 단수형이고 여기 복수형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역순으로 먼저 대입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냥 해석은 생략할게요. 문맥상 컨트롤이 맞기 때문에 컨트롤이 정답. 그래서 is로 받는다. 그렇죠? 해석으로 푸는 거다. 해석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기대명사 문제. 어떻게 해라? 잘 봐. 의미상 주어를 찾아야 돼. 그럼 주어가 지금 your parents도 있고요. you도 있거든요. 주어를 보면은. 근데 여기 think와 you 사이에는 뭐가 생략돼 있냐? 대시 생략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you의 동사를 보면 여기 take care of잖아요. 이 take care of 요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동사고. 그럼 이놈의 목적어가 요 자리고 요놈의 주어 자리가 you니까 당연히 요놈의 의미상 주어는 you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you와 you는 당연히 동일인물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yourself로 써야 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갈게요. 오랜만에 보는 동사 관련 어법이네. 자, 동사 관련 어법 어떻게 해라?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거부터 시작이었어요. 뒤를 봤는데 근데 죄송해요. 내가 이거 표시 잘못했어. is가 아니고요. 동사가 요거예요. 요거. 됐어? 이거 내가 표시를 좀 잘못했어. 소리. 그래서 동사가 뒤에 can help라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가 동사가 되려면요. 요놈과 요놈 사이에 어떤 접속사나 관계사나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앞부분부터 봤을 때 keeping your parents about what? 선생님 여기 what 있는데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 is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is happening이랑 앞에 나와 있는 요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can help랑 걸리는 거죠. 요 동사와 요 동사를 what으로 연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요 동사랑 요 동사를 연결할 만한 다른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여기까지 왔어? 자, 동사 자리 아니니까 뭐 써야 된다? 준동사 써야 되잖아. 자, 그런데 밑줄 쳐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라 했어요. 밑줄 쳐 있는 형태는 ing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저 녀석은 동명사거나 분사거나 불충할 거 아니야. ing니까. 그렇지? 자, 근데 여기에서 바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여기 can help가 동사라는 걸 우리는 밝혀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앞부분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여야 돼? 주어여야 돼. 주어. 여기까지 왔어? 근데 여기 keeping이라는 동명사 주어가 이미 나왔잖아. 이미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동명사 주어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됐니? 이미 여기 keeping이 있으니까 and 같은 것도 없고요. 됐어?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뭐야? 분사 문제구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됐어? 그럼 분사 문제니까 결국 남는 건 뭡니까? ing slash keeping slash 이제 이걸로 가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informing 나왔네? 그럼 이거 보자마자 informing slash informed slash 이렇게 바로 급발진하는 거 이거를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항상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어차피 여러분이 이 과정에 익숙해지면은요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엔 좀 느려 보이더라도 과정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ing 대 pp 생각했으니까 그럼 이제 남는 거 뭐야? 뒤에 목적어 오고 얘는 목적어 안 오잖아. 그렇죠? 뒤를 보니까 목적어가 없네요. 그래서 inform. 됐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데일리 테스트 이제 피드백 다 했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요. 어디 할 차례지? 그때 대명사 뭐 좀 하고 말았던 것 같기도 한데 어디까지 했니? 내가 혹시 뭐 어디 해야 된다고 말해줄 혹시 이런 일이 안 했었냐? 14쪽 한번 펴주실래요? 그때 여기 대명사 부분을 좀 반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어디 할 차례지? 어디시요? 어디 할 차례야? 어디 할 차례야? 뭐라고? 아, 제기 대명사를 안 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제가 오늘 해야 되는 게 제기 대명사,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지시 대명사 했다고 했죠? 그러면 제기 대명사랑 또 뭐지? 부정 대명사?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번호 혹시 몇 번 쓸 3번인가? 번호 몇 번 쓸 3번? 오케이, 3번 쓸게요. 자, 대기해주세요. 자, 나머지는 다 간단하니까 스피드하게 갈게요, 스피드하게. 자, 제기대명사는요,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만 알면 돼. 자, 제기대명사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중등부 때 배웠던 게 이런 겁니다. 뭐 셀프나 셀브즈로 끝나고요. 뭐 제기용법, 뭐 강조용법,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그렇죠? 뭐 생략이 언제 되니 마니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배운 게 뭐가 있을까? 뭐 제기대명사의 관용 표현 해갖고 뭐 by oneself, for oneself, of itself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은요, 그냥 뭐 독해 해석을 위해서, 좀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법에서는 방금 말한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포인트 바로 갑니다. 제기대명사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야. 언제 사용해야 돼? 이거야,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셀프라는 말을 언제 써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제기대명사를 언제 사용하냐, 방금 전에 제가 데일리 테스트 풀 때 보여드렸죠. 어떻게 해라?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입니다. 이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예요. 됐죠?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아닙니다.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예요.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 선생님, 의미상 주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우리 전에 한번 배웠지만 우리가 배운 의미상 주어는 준동사의 주어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미상 주어는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 방금 전에 패턴을 봐서 알겠지만 주어 동사 나오고 된 나오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요 자리에 만약에 셀프가 붙어있어, 그럼 요 놈의 주어는 누구야? 당연히 얘잖아, 그렇죠? 요 놈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상 주어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야. 또는 두 번째 패턴, 5형식 구조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 만약에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쳐보자. 만약에 그럼 투부정사에도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또 이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요 자리에 만약에 셀프가 나왔어, 그럼 요 놈의 주어는 누굴까? 요 주어? 아닙니다. 목적어예요, 목적어. 왜? 목적격 보어가 지금 투부정사로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어의 주어는 얘잖아요.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얘를 주어, 얘를 동사, 얘를 목적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되니? 실제로 요 5형식을 갖고 얘 좀 오래되긴 했는데 4년 전에 저동부 2학년에서 이 관련된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여기 themselves 이렇게 써갖고 여기다가 이제 him이라고 써놓고 여기에는 A라고 나왔어. 근데 여기에 themselves 해갖고 이제 밑줄이 딱 쳐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뭐가 이제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냈었죠. 당연히 themselves는 틀리죠. 왜냐면 themselves와 힘은 동일 인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기대명사는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쓴다라는 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걸 알면은요 이제 확장이 가능해져요. 확장. 제가 여기 포인트라고 썼는데 내가 확장이라고 쓸게요. 자, 확장은 뭐냐면요, 지칭 추론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됩니다. 지칭 추론 풀이에 도움이 좀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칭 추론 문제가 뭐냐, 우리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은 밑줄 다섯 개 쳐져 있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he, 뭐 him, 뭐 he, his, 뭐 him 뭐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밑줄 친 놈이 다른 거 하나 골라라. 이거 이게 지칭 추론 문제죠. 모의고사에서도 장문에서 하나 나오는 문제. 이 지칭 추론 문제 풀 때 어떻게 도움되냐면 예를 들어 봐봐요. 그럼 만약에 Tom, Tom, him, that 어쩌고 나왔다고 쳐볼게. Tom이 그에게 뭐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써지. 그러면은 여기서의 힘은 일단은 Tom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왜? 만약 얘가 Tom이라면 him, self로 쓸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이해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칭 추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응용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를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요. 자, 방금 쓴 겁니다. 다음, 더, 인, 네. 이렇게 나왔어. 다시 한번 보자. 요 놈과 요 놈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됐어? 요렇게도 응용이 가능하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제기대명사입니다. 나머지 다 까먹어도 돼요. 니네 여태까지 배웠던 거.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부정대명사 볼게요. 쌤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생들이 대명사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이 부정대명사. 그래서 사실 부정대명사가 출제율은 안 높거든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근데 나왔다 하면 니네가 맨날 헷갈리는 거야. 니네가 맨날 헷갈리는 게 뭐야? 쌤, 언어도랑 디아도랑 뭐가 달라요?
아더랑 디아더랑 뭐가 달라요? 아들스 디아더스 맨날 헷갈리는 거잖아, 그렇죠? 어 이것들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부정대명사는 조금 여러분이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개념부터 쓸게요. 개념 동그라미 1번 개념. 일단 이게 뭐냐는 거야. 부정대명사가 여기에 부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부정은 투부정사 할 때 그 부정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대신하는 명사 이런 뜻이거든. 근데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대신한다? 자 한번 써볼게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을 대신한다. 근데 이게 뭔 말이냐고.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대신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모르는 것을 뭔가 대신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좀 헷갈리죠? 예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출근길에 갑자기 뭐가 내 어깨를 팍 치고 갔어.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 하고 딱 봤는데 골목으로 싹 가갖고 내가 못 봤어. 예를 들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인지 어른인지 보지도 못했어. 너무 확 하고 지나가갖고. 자 그러면은 지금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실제 심지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막 비둘기가 침범하는 걸 수도 있어. 몰라. 근데 나는 그럼 내가 이제 오늘 딱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야. 야, 나 오늘 출근길에 뭔가가 나 어깨빵하고 갔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뭔가가 이게 뭐야? 부정대명사예요. 됐어? 왜냐면 내 입장이죠. 화자 입장. 내 입장에서 뭐야? 모르잖아. 그 어깨빵하고 간 사람의 이름을 내가 알겠어요? 성별도 몰라. 나이도 몰라. 아는 게 없죠. 근데 뭔가를 지칭은 해야 되잖아. 내 어깨를 치고 간 어떤 놈 뭔가 지칭은 해야 되잖아. 이게 바로 뭐야? 부정대명사라는 거의 개념이다. 그래서 부정대명사라는 건 화자 입장에서 모르는 걸 지칭하고 싶을 때 쓰는 것. 이게 바로 부정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부정대명사의 종류와 그리고 자세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수 버전 one, another, 이하들 있죠. 자, 그 다음에 복수 버전 some, others, the others 있죠. 자, 중딩 때 배웠던 버전으로 말합니다. 중딩 때 배운 거. 중딩 때 이렇게 배운다. 대상이 어떤 게 두 개 나왔어? one, the other야. 대상이 세 개 나왔어? one, another, the other야. 이렇게 배워요. 이게 중딩 때 배우는 거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대상이 넷이면요? 넷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표현할 거야? 대상이 다섯이면요? 대상이 100개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제가 개념을 상세하게 쓰겠습니다. 상세하게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일단 원과 썸은요 똑같아요. 단수냐 복수냐 이 차이밖에 없어. 그리고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 있죠?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의미가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뭐다? 한 개냐 여러 개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야. 자, 일단 원과 썸은요 뭐냐면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예요.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 그 무작위 하나면 원이고요. 무작위 여러 개면 썸이에요. 됐어요?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 됐어?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원썸 제외하고 나머지 아래 있는 단어를 볼게. 여기 other 있고 other 있고 other, other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other죠. 그렇죠? 그러면 other 앞에 어가 붙었냐 뒤에 s 붙었냐 더가 붙었냐 더랑 s 붙었냐 이 차이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뭘 아셔야 되냐면요 일단 other라는 녀석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other는 뭐냐면요 아까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 있죠? 즉 처음에 언급한 거 있죠? 처음에 언급한 거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이에요. 됐어? 정확하게. 됐어? 다시 other가 뜻하는 게 뭐라? 처음에 언급했죠? 원이든 썸이든 이걸 제외한 딴 거. 이걸 제외한 딴 거. 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 내가 옷을 사러 갔어. 옷을 사러 갔는데 어떤 이제 까만색 티가 있었어. 까만색 티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봤어. 점원이 와갖고 예 손님 그거 괜찮으세요? 나 까만색 별론데 흰색 좀 보여주세요. 우리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말하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흰색 좀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 Show me the white one이라고 말해요. 일단 white one. 됐어? 왜냐면은 아직 내가 이 T에 대해서 이 T라는 녀석에 대해서 아직 언급을 안 했죠. 처음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one이야.
됐냐? 어. 근데 이제 얘가 흰색을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대봤어. 대봤는데 아 이거 흰색 별로네. 딴 거 보여주세요. 그때 이제 other를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other라는 녀석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요 놈들끼리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더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영작할 때의 트릭이기도 한데 여기다가 그냥 쓸게 내가. 이건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어와 더의 차이인데 어라는 녀석은 얘들아 한 개죠. 잘 알다시피 더라는 거는 개수랑은 상관이 없죠. 뭐 셀 수 있든 없든 이것과도 상관없죠. 더는 언제든 쓸 수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어라는 녀석은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더는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됐어? 어. 그러니까 지금 심플하게 쓰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조금 더 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더라는 녀석은 알고 있는 것 또는 안다고 주장하는 것 이런 거예요. 안다고 주장하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막 너무 복잡하게 하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 another는 뭐냐면은 처음에 언급한 거랑 다른 건데 근데 내가 그게 뭔지 몰라. 모르는 한계. 이게 another야. 이걸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address는 처음에 내가 언급을 한 걸 뺐는데 모르는 건데 여러 개야. 됐어? 이게 address. 됐어? 더가 붙으면 뭐라고? 아는 거라고 해서 아는 거. 그럼 디아더는 처음에 언급한 거랑 다른 건데 내가 무조건 알아. 그게 뭔지 알아. 이게 디아더를. 디아더즈는 처음에 언급한 거는 아닌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를 내가 다 알아. 됐어? 이게 이제 디아더즈야. 자 그럼 이거를요 내가 분필쇼로 한번 보여줄게요. 분필쇼. 잠깐만. 우리가 중등부 때 이제 왜 대상이 둘이면 이거고 셋이면 이거고 이거를 이제 증명해 볼게요. 제가 분필이 두 개 있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무작위로 하나 뺄 거야. 자 무작위로 언급하는 거죠? 무작위로 언급하는 거 여기 써놨죠?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 자 내가 처음에 하나를 뽑을 거야. 원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뽑을 거를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한 개네? 이하들. 됐어? 그래서 대상이 되면 원 이하들. 이해됐죠? 자, 세 개로 해볼게. 아, 하나 뽑을 거야? 원이야. 내가 여기서 뭐 뽑을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네? 어나더. 안에? 디아들. 됐어? 그래서 셋이면 원 어나더 디아들. 그럼 네 개로 해볼까? 응용해서? 네 개로 해볼게요. 자, 원? 모르죠? 어나더? 알아볼라. 모르죠? 어나더. 디아들. 됐어?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걸 조금 섞어서 해볼게. 자, 원? 세 개 다 뽑을 거야. 그럼 알아볼라. 이 색깔을 알아볼라. 세 개 다 뽑을 거야. 한 방에. 그럼 알 수밖에 없죠. The others. 됐어? 원? 자, 이 중에 두 개 뽑을 거야. 어떤 거 뽑을지 알아볼라. 모르죠? Others. The other. 오케이? 차이를 알겠어요? 알겠어? 이 개념만 알면은요. 대상이 둘이고 나발이고 이딴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념만 알면 돼요. 개념만. 여기서 좀 응용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응용 개념. 요 another와 others의 좀 응용 개념 그리고 the other, the others의 응용 개념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another와 others는요 그래서 약간 어떤 개념에 가깝냐면 제3의 좀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제3의 되니? 이런 느낌. 자 the other와 the others는요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얘네들은 나머지야. 나머지. 나머지. 알겠니? 내가 방금 전에 이 분필 뽑기 쇼 할 때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마지막에 나온 게 디아더였어요. 또는 디아더즈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더, 디아더즈는 여지팝이야. 알겠냐? 여지팝. 특히 디아더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응용해 볼게. 디아더는 나머지 한 개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 디아더는요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요 반대라는 의미로도 되게 많이 쓰여요. 반대, 반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토론 같은 걸 해요. 토론. A팀, B팀이 있어. 내가 A팀이야.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 팀이라고 표현하죠. 상대방 팀. 그 opposite 팀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the other 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 팀이 원이니까. 그럼 여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팀이잖아. 그래서 상대방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the oth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비행기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방향을 틀었어. the other way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됐어? Another way가 어떻게 될까? 제3의 방향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nother나 the other를 이해할 수도 있다.
됐죠? 여기까지가 부정대명사에 대한 개념이었다. 사실 부정대명사는요, 개념 알면은요, 개념만 확실히 알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알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소유대명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5번 봅시다. 소유대명사는 사실 간단하게 끝낼 수 있거든요. 소유대명사는 결국에는 소유격의 플러스 명사잖아요. 그렇죠? 뭐뭐의 라는 거죠. 얘는 뭐뭐의 것이고요. 그렇죠? 포인트를 바로 쓸게요. 포인트. 얘는요, 주로 비교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비교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뭐를 잘 봐야 되냐면요. 뭐를 잘 봐야 되냐면 비교하는 것들이 비교하는 것들은 글씨가 좀 이상한데 비교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떤 동일 객체여야 돼요. 동일 객체. 이게 중요해요. 됐어? 자, 이렇게만 쓰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예시를 써볼게요. 만약에 너가 예를 들어서 너가 나보다 눈이 두 배가 커.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볼게. 자, 우리말로 했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야, 너 나보다 눈 두 배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영어로 쓸 때 봐. 얘들아,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뭐예요? 나랑 눈이죠. 나랑 눈을 비교해요? 말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악영이한테 야, 너 나보다 눈이 두 배 크다. 그럼 악영이의 눈이 내 키의 두 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뭘 비교해야 돼? 나의 눈깔이랑 얘 눈깔이랑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키, 나랑 비교하면 안 되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비교하는 것들은 반드시 동일 객체여야 된다는 게 눈이면 눈이랑 비교해야 되고 집이면 집이랑 비교해야 되고 책이면 책이랑 비교해야 된다는 거야. 나랑 눈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영어로 쓸 때 어떻게 쓰는 겁니까? 너는 are, twice, 그 다음에 뭐 bigger, then, me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너는 나보다 두 배 더 크다. 아이고, 눈의 크기는 생략할게요. 눈이란 건 생략할게. 근데 여기에서 주어를 잘못 썼네. Your eyes. Your eyes.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너의 눈은 me. 야, 나보다 두 배 커. 그럼 사람이 아니지. 말이 되냐? 야, 공룡도 나보다는 두 배 안 크겠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보다 두 배가 더 크다. 같이 비교해야겠지. 그죠? 근데 소유격의 명사, 명사가 지금 중복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 단어 어떻게 쓰는 거야? 소유대명사 이렇게 써준다. 그렇죠? 동일 객체끼리 비교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요것만 조심하면 돼. 이거 말고 낼 거 없어요. 이거 말고 소유대명사에서 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 안에 이제 포인트 6번 있는데요. 포인트 6번은 사실 설명할 게 없거든요. 왜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한 개만 기억하자. 한 개만. 자, 이거는 그냥 내가 책에다가 그냥 써볼게요. 이거 지울게. 자, 보자. Man이랑 Few는요 뒤에 복수고요. Much와 Little은 뒤에 셀 수 없는 명사어입니다. 일단 이건 기본값이죠. 기본값. 근데 내가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어법으로는 그냥 안 나와. 나오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면 돼요. 너무 쉬운 거라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영작에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영작에서 영작이나 아니면은 어휘 문제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사례를 다 지울게요. 한 가지 사례가 있었어. 잠시만요. 시험지를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주협고 2학년에서 이제 본 시험이거든요. 하나 보여주고 싶거든요. 봐봐. 자, 요 문제를 좀 보여줄게요. 잠깐 봐봐요. 뭐라고 나왔냐면 문제가 어술령 1번이었거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서 고쳐 써라 이거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법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어휘를 수정하는 문제였어. 어휘를 서술령으로. 근데 이제 내가 미리 말하면은 아래쪽에 있어. 여기 있다. 여기 more 있죠. 이게 틀렸거든요. 이게 틀렸어. 반이어로 써야 돼. 반이어. 이거의 반대로 써야 돼. more의 반대로 써야 되거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more의 반대로 써야 돼. 여러분 다 뭘로 쓸 거예요? less?
같이 다른 사람 있는 사람 없어요? 수나 뭐라고 쓸 것 같아? 레스? 어 레스로 썼죠 이 친구들이요 그래서